아, 저거 손흥민한테 줬으면 꼴인데, 씨. 이 머리카락 떨어져 있네? 여기도 떨어져 있네? 내가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나? 저기야. 어? 나봐, 오늘 손흥민 진짜 꼴 넣어야 돼, 진짜로. 주라고, 오른쪽으로. 아, 진짜, 씨. 오빠. 어?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? 교복 좋아해? 자기야. 어? 난 교복이라는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가로막는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야. 어? 교복을 입음으로써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획일화된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는 문제가 있거든. 하지만 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. 아니, 그게 아니라... 물론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향상된다는 건 비약일지도 몰라. 하지만 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. 그래, 물론 교복에 순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. 교복을 입지 않는다면 의복으로 인한 경제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. 하지만 창의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. 오빠, 축구 봐. 아우, 쟤 페리시치는 꼭 쟤 손흥민한테 패스 안 하더라, 진짜. 아, 손흥민 진짜 이적해야 될 것 같은데. 아씨. 오빠. 응? 한현은 어떻게 생각해? 한여라. 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. 물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계속해서 존재해온 인류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양반과 노비, 귀족과 하녀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지어서는 안 되겠지. 그게 아니라... 어쨌든 난 인간의 존엄성을 선천적 계급으로 규정짓는 노예제도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입장은 어때? 어,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. 오빠, 축구 봐. 어우, 쟤는 왜 또 왜? 왜? 쟤 맨날 손흥민한테만 뭐라 그러더라? 진짜 만만한가, 씨. 이건 손흥민이 문제가 아니야. 팀이 저게 지금... 와... 이런 옷이 있었어? 나 예전에는 레깅스 많이 입었었어. 레깅스는 어때? 레깅스의 유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14세기 스코틀랜드 남성들이 즐겨 입던 양말보다 긴 스타킹이 레깅스의 기원이야. 모든 물건들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용도랑은 다르게 쓰이게 되었는데 레깅스도 그중 하나인 거지. 그리고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옷들은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. 야,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자고. 뭘 해? 벗어. 싫어!